창고라는 얘기를 했고 연어회라는 얘기를 했고 종이컵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이어서 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창고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걸 지금 조인사 변호사님은 이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이화영 씨의 진술 자체가 이화영 씨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오락이 참일 수도 있고 가락이 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었겠습니까? 계속 말이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뭐 창고에서 밥 먹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진술 녹화실 구조를 갖다가 보면요. 그 수원지검의 진술 녹화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검찰청의 진술 녹화실은 저기서 무슨 밥 먹고 파티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뭐야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화영 지사가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게 6월 초에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느냐. 내가 김성태에게 2019년 7월에 그 뭐야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2019년 7월이 뭐냐면요. 필리핀에서 제2차 아태 국제대회가 있었던 때거든요. 네. 그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김성태가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리오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북한 공작원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재명 지사 방북하는 걸 좀 그 뭐야 이렇게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리오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돈 달라고 그랬잖아요. 500만 불. 예. 그 500만 불을 300만 불로 김성태가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7월보다 두 달 전인 5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북한의 김영철이라고 조선아태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요. 어떤 공문을 갖다 보내냐면은 경기도 경제 고찰단을 북한에다가 초청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가 딱딱딱 맞는다고요. 5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그 북한에다가 공문 보냈고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했고 김성태는 다시 리오남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러니까 뭐 벤츠값 헬기값 해가지고 500만 불이 나왔었는데 그 500만 불 200만 불 깎아가지고 300만 불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이렇게 자신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거는 누구의 요구였다? 정진상의 요구였다. 네. 그다음에 김성태는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돈 들어간다. 이거 저기 저 북한 지사님 북한 가시는데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갖다가 했더니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왔거든요. 12월 달에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또 보고를 갖다가 했냐면은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갖다 다 했다. 이것을 6월 초에 진술을 갖다가 해가지고 검찰은 진술을 다 받았는데 예? 6월 30일에 회의에다가 소주까지 먹여가면서 이화영을 갖다가 예. 설득하거나 회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씨와 이재명 대표의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고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검사 보고 입증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